이거 저기 만약 여자들한테 쫓겨나면 나랑 같이 고깃집 통합하자. 아저씨, 나 고깃집 안 할 건데. 그럼 뭐 할 거야? 그럼 여기서 계속 여자들하고 같이 그 일할 거야? 아니, 애나 보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그럼 나랑 같이 통합하는 게 싫은 거야? 에이, 그렇게 하네.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동업하는 게 뭐 불편한 게 있나 본데? 내가 그렇게 좋아? 솔직히 말해봐. 아니 나랑 성격이 안 맞지? 미치겠다. 성격 맞춰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 그만큼 정도 들었다. 설마 그 놔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눈치는 빨라서 한번 봐.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특별 싸주는 거야. 빨리 입 벌리라. 좋은 말 안 나간다. 집어넣어. 잘 먹으면서. 그럼 나랑 꼭 동업해야 돼. 이건 이제 승수씨 나에 대한 증표야, 이거는. 아, 왜 그런 쪽으로만 그래? 이거는 나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조건이 있다. 뭔데? 나랑 동업하려면 내가 먹는 거 잘 먹고 밥 맛있는 거 해줘야 돼. 내가 맨날 밥 해줘야 된다고? 자신 있어? 아니 똑같이 여자들 떼놓고 우리 둘만 이렇게 생활할 건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어때요? 바로 싫다고 나오네. 내가 승철 씨를 맨날 이렇게 뒷바라지 한다는 거는 그건 못하겠네. 그거는 내가 볼 때 진석 씨가 왜 승철 씨 내려보낸지 알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도 승철 씨가 자꾸 거리석거리니까 내려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봐주고 동업해주는 거야. 근데 뭐 밖까지 하라고 난리야. 그냥 같이 하자 그러면 땡큐하고 와야지. 태격태격 같이 보낸 하루만큼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두 남자의 신뢰와 우정도 더욱 굳건해진다. 며칠 뒤. 그다음에 계란은 좀 있다. 우유 다 먹었고 요구르트하고 우유 좀 사야 되고. 요구르트. 야채 같은 거는 뭐 있어야 되지? 파 같은 거 있어야 되지. 호박 있어야 되고. 승철이 좋아하는 뭐 훈제, 오리 훈제, 그다음에 족발. 난 개떡이 좋은데. 개떡. 마주 앉아 쇼핑 목록을 작성하는 승철 씨와 성민 씨. 어차피 떡은 내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맛있어 보이면 되는 거. 쇼핑에 나서기 전 성민 씨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공을 들인다. 밖에 나가면은 좀 사람들도 많이 부딪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기 저희 별명이 내리거지거든요. 근데 좀 나갈 때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는 좀 뭐 잘 보여야 되는 건 아니신데. 안 나온 거야? 아이씨, 나가자면서 배고픈데 뭐 하냐? 더운데 그거 잠바도 끼고 입었어? 참나 씨. 빨리 나와 빨리! 선보러 가냐? 아 진짜. 승철 씨의 외출 준비는 진작에 끝났건만. 성민 씨의 외출 준비는 여전히 계속된다. 답답한 승철 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야말로 세워라 내워라인 성민 씨다. 진짜 그러고 가려고? 그래 가지. 빨리 타. 배 떨어지게 배 떨어지게.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승철 씨 그렇게 다니면은 내가 훨씬 낫다고 그러지. 아유 잘났어. 잘났어? 가자. 아 언제 승철 씨가 잘났다며. 나보다 나? 이제야 출발. 쇼핑 목록을 작성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마트에 도착한다. 냉커피 좀 먹고 가자. 냉커피. 시원한 냉커피. 시식 가자. 승철 씨는 시원한 커피 시식이 반갑기만 한데. 지금 할래? 선물에다가 그냥 시원하게. 죄송한데 하면서. 커피 말고는 없어요? 예, 커피 말고는 없는 안 끼래요. 이거 말고는 시식코는 없는 거야? 없네. 커피밖에 없어? 예, 찬물에다 그냥 예. 근데 넌 커피도 안 사는데 왜 먹니? 아, 드셔도 상관없어요. 드셔도 된다잖아. 승철 씨와는 달리 커피엔 영 취미가 없는 성민 씨다. 뭐 사려고? 우유?
승철 씨가 주의 깊게 살피는 건 오직 가격. 이게 지금 싸봐야 1,700원. 1,700원, 2,200원. 이거 두 개면은 3,400원이잖아. 그래봐야 100원밖에 안 싸겠다. 하. 이거로 또 그거밖에 없는데 뭐. 아니 이거 말고 뭐. 낱개병으로 있는 거 있거든요. 아 이런 거야. 그거 사.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르트 뒤에 보면은 이게 지금 원유 함량이라고 있어요. 원유 함량이 79.7% 돼 있죠. 이거는 원유 함량 33.3% 돼 있잖아요. 가격이 싼 거는 원유 함량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면 그만큼 더 좋은 거죠, 보면. 그래서 이걸 두 개 같이 사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음료수처럼 먹는 거고요. 이건 진짜 뭐 필요 요거르트니까 먹는 거. 갖고 원유 함량까지 꼼꼼히 따져 요구르트를 고르는 성민 씨다. 여기 친환경 파는 데 있어요? 아 이거예요? 어? 똑같은데. 아니야 이게 벌써 틀려. 100g에 750원이다. 250g인데 780원밖에 안 하는데 768원인데 어휴. 두 배잖아, 두 배. 이번엔 양을 문제 삼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 그거. 이게 많다고? 그럼. 그렇게 한 주먹씩 떠가지고 언제 다 먹으려고? 엄마 사. 그것만 해도 한 끼는 넘겠다. 놓고 또 먹으면 되지. 다음은 성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수박을 고를 차례. 왜? 수박은 뭐하게? 수박 사려. 수박 필요도 없는 걸 왜 사, 둘이서? 수박 사지 마. 있는 거에는 다 먹고 사자고. 사지 말라는 승철 씨의 말에 수박을 내려놓긴 하지만 성민 씨의 표정이 아쉽기만 하다. 어쩔 수 없이 계산대 앞에 승철 씨에게로 가는 성민 씨. 그런데 승철 씨가 계산에 집중하는 사이 어느새 다시 수박 앞으로 간 성민 씨. 귀엽고 수박 한 덩이를 들고 간다. 여기였어. 승철 씨의 눈을 피해 옆 계산대에서 계산까지 해버린다. 계산 다 했어. 아 그냥 가서 먹어 시원하게. 잠깐 사라진 게 이거 가지고 간 거야? 어. 씨. 내가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아, 사람이 먹고 싶다면 먹어야지. 그걸 왜 못 먹게? 아 있는데 또 사니까 내가 말한 소리. 아니 아 있는데 수박은 이렇게 좋아하니까 같이 먹자고 시원하게. 며칠 뒤. 이거 놔두고 선생님 지금 화장실에서 청소해. 화장실? 어. 한번 가서 얼마 되고 차는 거 보게. 알았어. 얼마 전에 다툼으로 서로가 조심할 법도 한데. 내 손 좀. 뭐야 이거 어줍 쌌어? 어줍 싼 거 아니야? 아 이 X값도 뿌린 건데 그걸 뿌리면 뭐? 어떻게 해. X 뿌리는 거야? 아씨 장갑 끼고 해. 그래? 아이고 이걸로 봤으니 이걸로 하고 저거 닦는 것만 하면 돼. 장갑 끼고 해. 귀찮아. 내가 했으면 그냥. 아니 장갑 끼고 하라고. 귀엽고 맨손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승철 씨. 세면대뿐 아니라 변기 안쪽까지 거침없이 맨손이다. 아이고 그 더럽게 장갑 좀 끼고 해. 장갑을 이게 뻑뻑해서 깨딱깨딱 하기 더 귀찮아. 그래서 이게 후다닥하는 게 빨라. 그러니까 차가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빨리 좀 방 청소해. 이거 말 풀려고 청소를 하고 나갈 테니까. 아니 이거 안심이 돼야 가서 청소를 하지. 더럽단 잔소리에 비누칠까지 해서 손을 닦는 승철 씨 것만. 저 그 돈으로 나 만지면 안 돼. 와가지고 이제 뭐 그거 갖고 뭐 반찬 꺼낸다 꺼내지도 마. 아, 그래. 지금 웃음이 나와? 아이, 나 더러워 죽겠어. 깨끗하다니까. 너나 깨끗하지. 왜요? 아 농이 올 아니 농이라네. 침대 위에 올라가려고. 이거 혼자 하려니까. 나 장갑 끼게 해줄게. 먼저 봐. 내가 손 그냥 하면 싫다며.
에이, 그냥 할란다. 씨, 이것도. 아, 더럽게 불편하다. 어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해. 하지마. 그냥 해, 그냥 해. 아, 그냥 해. 가. 야, 잡아요. 혼자 어떡하려고. 아, 저리 가, 저리 가. 아이, 손님. 아니야, 아니야. 가자. 하루 종일.